6%, 9%, 15%! 누구나 아무나 인터넷만 된다면 들어와! 각양각색 증권 정보! 함께한다 1대1 온! 오늘 시장의 투자자들 또 어떤 종목들 많이 사갔는지 전문가분들과 분석해보겠습니다. 이름하여 4가지 순서인데요. 매매 고수 두 분과 함께합니다. 타이거 인베스트의 황윤석 대표, 모스트 인베스트의 이청원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청원 차장께 좀 분석 부탁드릴 텐데요. 이걸 정치 테마주로 봐야 되는 거죠? 네. JW 신약, 네, 어떻습니까? 예, 그렇겠죠. 지금 JW 신약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부터 이슈가 조금 불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가가 한 번 더 상승한 이후로 약간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모두 다 잘 아실 거예요. 최근에 주가 상승은 결국에는 타이밍이라고 하는 것과 정책 테마주로서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주가 상승이 나왔다는 것. 우선 타이머라고 하는 건 그렇죠. 타이머라고 하는 것이 한번 시작이 되면은 사실상 그 타이머를 억제를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약품은 있다 하더라도 타이머가 완전히 사라지게 하는 그런 약품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인류가 만들어진 이후로는 아직까지 이 타이머를 완전히 정복이 안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사 같은 경우에는 타이머 치료제에 있어서 그게 바르는 것이 되든 먹는 것이 되든 우리나라에서는 매출 기준 1위를 달성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타이머 관련 종목으로 여러분들 모두가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주가 상승은 결국에는 정책주라고 봐야겠죠. 현재 여권에서의 지지율 1위인 이재명 후보자가 타이머에 대한 부분을 건강보험이 이제 적용이 되게 함으로써 타이머인들이 조금 더 낮은 가격에 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 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도 큰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이 탈모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결국에는 시간을 두고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JW 시장이 크게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봐야 될 것은 정책 테마주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단기성 흐름이 아마 나올 겁니다. 다만 그리고 정책 테마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탈모와 관련된 것이 이 기업이라면 앞으로 있을 만한 것들, 여권이 되든 야권이 되든 너나 할 것 없이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마련인데, 지금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경제적인 부분이든 사회가 되든, 예를 들면 일자리라든지 또는 출산율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선이 지금 두 달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여권이든 야권이든 후보자들은 결국에는 대선까지는 정책을 기반으로 승부를 하게 될 건데, 그러한 가운데 정책 테마주들이 크게 움직일 수가 있다는 거죠. JW 신약은 이미 주가가 많이 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지금처럼 안 좋은 지금 시점에서는 가급적 다른 정책 테마주들을 여러분들이 지켜보시면서 대응하면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JW 신약은 지금 시점에서 들어가기는 분명히 어려울 겁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 수익을 내고 계신 분들은 가급적 이슈가 이제 어느 정도 소멸이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니까 정리를 하시고요. 신규로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다른 종목들, 다른 정책 테마주들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정책 종목으로 JW 신약을 보고 계신 건데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또 황윤석 대표님은 오늘 오전에 뉴인텍 관심 있게 보셨다고 네. 말씀하셨잖아요. 네. 현재도 유효한가요? 네, 오늘 뭐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애플카 관련주들이 지금 무더기 상한가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뉴인텍의 경우는 국내 유일의 800V의 충전 시스템용 커패시팅, 그러니까 축전지를 대량 생산이 가능한 기업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특히 현대차의 아이오닉 5, 기아의 EV6, 그다음에 포르쉐 타이칸, 그래서 이런 전기차 모델들이 전부 다 이제 그 뉴인텍의 충전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차의 모든 전기차 또 수소차 콘덴서 점유율이 100%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매출이 680억 대비해서 올해 예상 매출이 840억. 그래서 내년도까지 계속 매출이 20%씩 성장하는 기업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달부터 국내 최초로 미국의 완성차 업체에 커패시터 공급을 시작했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완성차 업체라 그러면 GM, 포드 뭐 이런 중에 하나가 될 것 같고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독일의 완성차 업체와도 지금 테스트를 통과해서 2차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잘 아는 뭐 지금 BMW나 또는 벤츠 같은 기업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충남 아산에 이어서 전북 군산에 커패시티 공장을 추가로 증설할 정도로 지금 매출과 성장성이 계속해서 돋보이는 기업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목표는 이제 글로벌 시장
점유율 20%를 점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뭐 상한가니까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데요. 차트를, 일봉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첫 상한가입니다. 밑에 보면 엄청난 대량 거래가 터졌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대량 거래, 그러니까 첫 상한가에는 보통 대량 거래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추가 상승 여부를 상한가 진입한 시간, 그래서 분으로 보면서 한번 따져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시간상으로 보면 10시 좀 넘어서 상한가에 진입을 했었어요. 근데 살짝 깨졌다가 다시 11시 50분경부터 진입을 해서는 이제 장 마감 때까지 상한가가 깨지지 않는 모양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련주들이 무더기 상한가 갔는데, 저는 이제 일봉과 주봉상으로 본다고 하면 내일 갭상승이 나오는데 10% 이상 갭상승이 나온다고 하면 저는 추가 급등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추격 매수는 조금 자제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주봉상의 직전 고점인 5,400원 돌파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뉴인텍 분석을 해주셨는데, 황윤석 대표께서 시간 조금 좀 여유가 있어서 1분 정도, 네. PJ전자도 좀 분석을 좀 해주시죠. 어제 또 상한가를 쳤던 종목이라서요. 좀 분석 네. 필요해 보입니다. PJ전자는 지금 그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뭐 LG, 현대차까지 지금 로봇 산업에 진출한다고 해서 크게 지금 로봇 시장이 뜨거웠던 종목인데요. 지금 전자제품 제조 서비스 관련 업체고요. 또 EMS 부문에서 로봇 제어기기와 의료기기 쪽까지도 다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단기 급등에 따른 윗꼬리를 달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장에서 추격 매수, 내일 시초가의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면서 단기 차익 실현과 저점 매수를 병행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네, PJ전자 지금 어제 그 급등한 이후 상한가 이후에 오늘 좀 1% 또 넘는 상승부를 켜고 있습니다. 좀 1,750원 선에 종가 형성할 예정이고요. 앞서 뉴인텍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지금 상한가 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4,855원 선에 종가 형성할 예정입니다.